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일 필요 없습니다. 기억 X고요. 니은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며칠 이내 교부합니까? 7일 이내죠? 굳이 따지자면 7일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한다 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앞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인 경우 우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있죠. 20번의 답 3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죠.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된다. 자격 취소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보조원이 중개상물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71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주택, 상가, 임대관리 1번 가능하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1번에 임대업은 안 되고 2번 개발업은 안 됩니다. 3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겸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일반인 대상 하면 X죠.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못합니다.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요.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72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기억, 주택용지,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가능하니까 니언은 가능하고요. 디귿은 금융할 쓰는 안 됩니다. 리얼에 동산에 대한 입찰들이 안 됩니다. 부동산 입찰들이 됩니다. 미엄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우리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모든 개공을 상대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네요.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즉,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X입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4번은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용역 알선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겸업할 수 있습니다.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5번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모두 고른 것입니다. 25번. 기역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니언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디귿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리얼,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도 다 지금 같은 내용이죠. 26번, 27번 전부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27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주택, 상가, 관리 대행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 대행 2번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3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매수 신청들이 예규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76페이지 28번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옳은 것인데 1번 토지 분양대행 안 된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된다. 자,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 못한다. 소개만 된다. 3번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주택 상업용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4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법원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4번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29번입니다.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이죠. 등록증 31회 기출문제인데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고요. 폐업신고도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등록증 원본 아닙니다.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할 제출할 필요 없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리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따라서 3번, 4번 기출문제인데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주된 사무소 등록증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4번 복수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78페이지 30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 반대, 사람인 자가 있으면 직원이고요. 반대는 고용자, 놈자 자, 사장입니다.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소속공인계사는 개업공인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고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인계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신고는 가능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 도지사에게 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소속공인계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습니다. 소공이 실무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개업공인계사는 소속공인계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에. 그래서 X고요. 5번 외국인을 소속공인계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외국인의 경우 결격 자격증은 첨부할 필요 없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30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개공이 갑이고 소공이 을입니다. 보조원 병입니다. 1번 병, 보조원은 외국인도 상관없습니다. 리언,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에, 틀렸죠. 직무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보조원이. 실무교육은 소속공인회사가. 그래서 리언 틀렸습니다. 을이 소공이죠. 따라서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디귿,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합니다. 그래서 7일이 틀렸습니다.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따라서 32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33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4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2번이 틀렸습니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3번. 2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보조원이 중견무와 관련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직원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직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개공이 소공을 고용한 경우 개공 및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공 있을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5번 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 고용신고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니까 소공은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3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4번 소공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사본 게시가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중소속 안 됩니다. 뗄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X. 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소공은 당해업무를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라 10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업무정지는 개공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그 다음에 등록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모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고용은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X입니다. 고용은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입니다.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봅니다에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보조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한 보조원 책임지고요. 그를 고용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못한 보조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4절 인장 등록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